ARG 넥스원입니다. 네, 방탄주 들고 나오셨네요.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추천주 ARG 넥스원은요, 이제 2018년도 신규수주한 사업들의 매출 반영으로 3분기부터 시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ARG 넥스원은 이제 3분기부터 2018년도에 새로 수주한 천문제 어부, 뭐, 철매투, 뭐, 대포병 탐지 레이더2 등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매출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실적 확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ARS 넥스원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이 20% 이제 23% 그리고 영업이익은 21% 감소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시장의 기대치는 크게 상회를 했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이유를 환율 덕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이제 현재 수준의 환율이 좀 고려하면 2분기에도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현재 ARS 넥스원은 실적이 좋지 못했던 만큼 주가 조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현재 뭐 주가 조정이 심했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으로는 접근하기 좀 용이한 상황이고요. 최근에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뭐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물론 방상주의 경우에는 북한과 관계에 따라 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, 다만 ARG 넥스원은 기술 수출과 뭐 수주 등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향후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올해 신규 수주가 뭐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이제 해공함대나 뭐 항공기 뭐 피해식별 장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앞으로도 뭐 기대가 좀 되고 있고, 뭐 앞으로 하반기에 하나 디펜스에서 진행 중인 인도 비복합 수출 포함 시 2조 5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비복합 시 장착되는 탐사 레이더나 신공 때문에 전체 수주액 30~40% 이상이 이제 앞으로 ARG 넥스원의 몫으로 인식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ARG 넥스원은 올해 말 수주 잔고가 한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이제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ARG 넥스원 높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는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게다가 방사청의 이제 무기체계나 국산화나 원가구 뭐 구조 개선이나 뭐 방산 수출 업계 등의 활성화도 이제 ARG 넥스원의 수익성 개선과 수출 증가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전망이 좀 밝아 보이고요. 매수가는 현재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, 목표가는 4만 원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